네, 오늘 머니투데이 2024년도 7월 3일자 기사입니다. 미셸 오바마 나오면 트럼프의 대승, 점점 커지는 바이든 퇴진 압박이란 기사인데요. 로이터, CNN 등 지난달 27일 첫 TV 토론 후 여론조사, 민주당 다른 후보로 교체해야 여론 확산. 참 바이든이 참 난처하게 됐네요. 버락 오바마 전미 미국 대통령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서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공화당은 큰 격차를 누르고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선 후보로 첫 TV 토론 참패 이후 당 안팎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2일 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은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와 공동으로 미국 성인 1,07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지지율 40%로 동률을 기록했다고 보도합니다. 뭐 바이든이 망쳤다 하지만 또 동률이네요. 40대 40%. 이는 지난달 27일 애틀란타에 열린 CNN의 주최 대선 후보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리스크가 고스란히 드러난 이후 진행된 첫 여론조사 결과다.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것보다 나쁘진 않은 결과지만 여론은 81세의 바이든 대통령으로 일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후보 교체 여부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로이터는 짚었다. 민주당 그 잠룡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바이든을 대신해서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어도 트럼프를 이기기에 아직 역부족인 것으로 조사됐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맞붙을 경우 각각 42%, 43% 지지율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5% 내인 1% 격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지율 39%로 트럼프 42%에 뒤진다는 가상 결과다. 부통령 카멜라 해리스가 나오면은 42% 43% 지지율이 거의 비슷하고 1% 포인트 차밖에 안 나고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39%로 트럼프보다 뒤진고 다만 미셸 여사가 등판하면 50% 지지율로 트럼프 전 대통령 39%를 오차 범위 밖에 따돌리며 대승을 거둘 것으로 조사됐다. 미셸 여사는 백악관에서 나온 이후 정치에 참여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워싱턴 정가에선 바이든을 대신해서 미셸 여사가 대선 후보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미셸 여사가 저서 집필 등을 통해 대중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두터운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뭐 백인 우월주의로 유색인종에 대해서 굉장히 차별하고 그러잖아요. 인종차별이 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미셸이 나오면 여러 가지로 좋겠네요. CNN이 여론조사 기관 SSRS와 TV 토론 직후인 지난달 28일부터 30일 미국 성인 1,2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양자 대결 시 지지율이 각각 43%, 49%였다. 이에 비해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맞붙으면 지지율이 각각 45%에서 47% 오차 범위 내 박빙 구도를 보였다. 이는 양자 대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보다도 경쟁력이 뒤진다는 의미다. 민주당 대선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는 압력은 점점 고조되고 있다. 로이터 조사에서 민주당원은 3명 중 1명은 바이든이 재선 도전을 끝내야 한다고 답했고, 또 민주당 59%는 바이든 대통령이 공직을 수행하기에 너무 늙었다는 견해를 보였다. CNN 조사에서는 응답자 75%가 바이든 대통령이 아닌 다른 후보가 출마하면 민주당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나이로 바이든이 73세죠. 그래, 73세 되니까 우리 남편도 바이든하고 같은 동갑이에요. 1942년생. 근데 83세 되니까 조금 기억이 조금 그거하고 좀 무리는 하죠. 그러나 뭐 다른 바이든은 그동안 많은 정치적인 그런 데서 여유롭게 젊은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너그러움과 포용을 가지고 잘 했잖아요. 이날 민주당에서 현직 의원이 공개적으로 바이든 대통령 사퇴를 촉구했다. 로이드 도켓 하원 의원 텍사스는 성명을 통해 린드 존슨 전 대통령의 재선 중도 포기 사례를 언급하며 바이든 대통령은 유권자를 안심시키지 못했고 트럼프의 많은 거짓말을 들춰내는 데 실패했다며 스스로 물러나는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도 고민스럽겠네요. 뭐 실패할 선거 같으면은 빨리 결정한 게 좋겠죠. 77세 고령이자 15선 정치 노장의 직원이라는 점에서 민주당 내 동료 의원들에게 미칠 파장이 적지 않다는 해석이다. 뭐 77세가 무슨 고령인가요? 아직 7자가 들어가면 고령은 아니죠. 8자가 들어가야 이제 고령이죠. 요즘은 100세 시대인데.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부인 질 바이든 여사 등 측근들은 대선 완주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고히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참.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바이든에게는 잔인한 진실이지만 세계가 바이든을 낙선할 것을 점치고 있습니다. 미셀 오바마에 대해서는 오바마 대통령 시절 미국 영부인 정도로 전문적 여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미셀 오바마가 나올 경우 트럼프의 백인에 대한 유색인종 멸시가 미셀 오바마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다는 그런 것이 되고 미셀 오바마 뒤에 훌륭하게 대통령 임기를 끝낸 오바마 남편인 오바마가 있어서 미셀 오바마나 미국에게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수 있을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을 남편으로 뒀으니 또 그다음 대통령을 할때 많은 도움이 되겠죠. 또 그게 뭐 실패한 정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바마가 오늘 머니 투데이 2024년도 7월 3일자 기사 미셀 오바마 나오면 트럼프의 대승 점점 커지는 바이든 퇴진 압박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